안녕하세요. 참들바람입니다. 오늘은 얼음 산행을 나왔습니다. 여기 얼음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얼음은 얼음 덩굴의 열매를 말합니다. 한국의 바나나로 불리는 얼음은 모양도 바나나와 비슷하지만 색깔이 옅은 황토색이고 길이가 짧고 껍질 안에는 까만 씨앗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마침 버려진 얼음이 하나 있습니다. 얼음 속의 하얀 부분은 먹을 수 있으며 속에 들어있는 까만 씨앗은 뱉어내야 합니다. 여기 한 줄기에 억수로 많이 달린 게 있습니다. 하나에 많이도 달려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얼음은 주로 건조시켜서 차로 끓여서 먹는데 철분이 풍부한 우유와 궁합이 잘 맞아서 같이 갈아 마시면 철분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여기도 많이도 달려 있습니다. 항염 효과가 뛰어난 얼음을 복용하면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얼음의 어린 수는 나물로 먹을 수 있으며 얼음 열매는 익으면 저절로 껍질이 반으로 갈라져서 먹기 좋게 됩니다. 얼음의 맛은 달달하고 가육도 걸쭉하고 향은 감맛과 비슷합니다. 먹는 방법은 씹어 먹는 것이 아니라 끝에 가육만 빨아먹고 씨는 뱉어버리면 되는데 씨는 그냥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씨를 깨물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삼키는 게 좋습니다. 얼음의 줄기와 뿌리는 약으로 쓰입니다. 이뇨, 진통의 효능이 있어 소변분리와 수종, 관절염과 신경통의 치료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 잘 익은 얼음, 자연스럽게 반으로 갈라진 얼음이 있습니다.